예, 이번 시간에는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태그는 뭐 브랜치와 약간 비슷하긴 한데 또 미묘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. 자, 브랜치는 여러분들이 어떤 소스 코드가 있는데 그 소스 코드를 분기해서 작업할 필요가 있을 때 작업을 하기 위해서 브랜칭을 하는 거죠. 근데 태그는 브랜칭과는 다르게 그 작업이 끝났을 때그 작업을 뭔가 기억해야 될 의미심장한 시점에서 태그라는 걸로 이쪽에 스탬프를 찍어 놓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도 보면 계속해서 연속돼 있잖아요. 매일매일이 사실 새롭고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예를 들면 결혼을 했다거나 군대를 갔다거나 졸업을 했다거나 이런 중요한 순간들에 우리 사진도 찍고 뭐 날짜로 특별하게 기록도 하고 기념도 하잖아요.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다 보면 버전 1을 출시하고 버전 2를 출시하고 버전 3를 출시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정판, 뭐 디아블로 한정판 이런 거 있죠. 그런 한정판을 출시하기도 하는데 바로 그런 경우에 기록할 만한 또 나중에 언젠가는 다시 복귀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태그라는 걸 지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가 쉽겠죠.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태그라고 하는 겁니다. 태그는 우리 현실에서는 옷에 보면 이렇게 태그가 붙어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옷의 상태나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해 두는 것들이 태그잖아요. 이 소프트웨어 세계에서의 태그도 그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자, 기세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태그가 있어요. 하나는 annotated 태그라고 하는 거고요. 또 하나는 lightweight 태그라고 하는 겁니다. 첫 번째 annotated 태그는 태그를 만든 사람의 이름, 이메일, 날짜, 그 태그의 메시지, 그리고 서명과 같은 것들을 이 태그 안에 저장을 해서 이 태그 자체가 어떤 그 태그가 이루어진 시점에서의 여러 가지 맥락들을 좀더 디테일하게 저장하도록 하는 것이 annotated 태그라고 하는 거고요. lightweight 태그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annotated 태그와는 다르게 조금 더 가볍고 단지 이 checksum id라고 하는 그 각각의 커밋을 기록하는 데이터만을 이 보관하고 있는 태그가 lightweight 태그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이름이나 날짜나 이런 것들을 저장하지 않고 그냥 어떤 특정한 시점에 커밋에 대해서 기록하고 저장하고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lightweight 태그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lightweight 태그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 annotated 태그는 사용하지 않고요. lightweight 태그를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. 제가 여기 이 태그와 관련된 몇 가지 명령들을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. git 태그라고 하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저장소의 태그 목록을 열람하는 거고요. tag, git tag release하고 1.0이라고 하면 release 1.0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태그를 생성하는데 그 태그는 현재 여러분의 저장소,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브랜치의 이 커밋 로그, 그거를 이제 저장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git tag release 1.0, 그리고 16AA라고 하면 16AAA라고 하는 커밋 아이디, 커밋마다 우리가 커밋할 때마다 그 커밋을 식별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해시라고 하는 값이 저장이 되는데 만들어지는데 그걸 뒤에다 기록하게 되면 요 release 1.1이라고 하는 태그는 바로 그 커밋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. 이런 것들은 다 뒤에서 실습을 해볼 거예요. 자, git tag -d release 1.1이라고 하면 태그명 release 1.1이라고 하는 이름의 태그를 삭제한다라는 뜻입니다. 자, 여기 제가 시나리오를 준비했는데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따라가면서 실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. 자, 우선 우리는 Hello World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고요. 이번에 버전 2.0을 출시했는데 release 2.0이라는 이름을 쓴다고 치죠. 그래서 release 2.0을 이 태그로 기록을 해서 release 2.0이라는 태그를 만드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태그를 생성해서 기존 그리고 이 release 2.0 태그를 만드는데 보니까 1.0을 태그로 만들지 않았어요. 그런 경우에 이 1.0에 해당되는 우리가 버전 1을 출시했을 당시의 커밋을 release 1.0이라는 태그 이름으로 지정해서 태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해볼 거고요. 그리고 작업을 좀 진행하다 보니까 예전에 작업했던 release 1.0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. 그래서
릴리즈 1.0의 내용을 수정을 한 다음에 그 수정한 내용을 다시 릴리즈 1.0으로 바꾸고 기존에 있었던 릴리즈 2.0을 삭제하는 그런 흐름을 한번 실습으로 해보겠습니다.